한수. 한수는 만물의 생명을 키워주는 근원이 되는 한 물을 의미하며 생명의 탄생과 성장, 강함과 약함, 그리고 적응력을 나타낸다. 한은 하나라는 뜻과 많다, 크다, 가운데, 같다, 오래 등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이라는 뜻과 모든 것의 뿌리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. 이런 의미와 부술 수도 끊을 수도 없는 물의 특성을 기술에 적용하여 한수가 꾸며졌다. 새로운 동작은 손날 등 몸통 헤쳐 맞기, 매주먹 양 옆구리 치기, 거들어 칼제비, 안팔목 아래 표정 맞기, 손날 금강 맞기 등이며 동작의 연습은 물처럼 유연하게 하되 한 방울의 물이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꾸준히 해야 한다. 품새선 물 숫자는 물과 민족의 핏줄인 한가람, 그리고 커짐을 뜻한다. 정면을 바라보며 모아서기 겹손 준비서기로 선다. 왼발을 내디뎌 왼앞구비 손날 등 몸통 헤쳐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앞구비 두 매주먹 옆구리치기를 한다. 이때 헤쳐막은 두 팔을 어깨로 올렸다가 매주먹으로 마주보게 하며 옆구리를 친다. 정면을 바라보며 오른발을 뒤로 물러디뎌 오른 앞굽이 외산틀 맞기를 한 후 왼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. 이때 오른발에 쏠렸던 체중을 왼발 쪽으로 옮기며 바로 지르기를 한다. 정면을 바라보며 왼발을 뒤로 물러디뎌 왼 앞굽이 외산틀 맞기를 한 후 오른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. 정면을 바라보며 오른발을 뒤로 물러디뎌 오른 앞굽이 외산틀 맞기를 한 후 왼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앞굽이 손날 등 몸통 헤쳐 맞기를 한다. 시선을 돌리며 왼발을 내디뎌 왼 앞굽이로 왼 아귀손 거들어 칼제비를 하고 오른발을 뛰어나가 디디며 오른 곁다리 서기 두 주먹 젖혀 지르기를 한다. 왼발을 뒤로 물러디뎌 주춤서기 표적 아래 맞기를 하고 오른발을 뒤로 물러디뎌 오른 뒷굽이 손날 금강 맞기를 한다. 표적 아래 맞기를 할 때 표적손은 아랫배 앞에 위치하고
막는 팔목이 동작을 행한다. 시선을 돌리며 왼발을 끌어올려 오른 학다리 작은 돌쪽이를 하고 왼발을 옆차고 내디뎌 왼 앞굽이 제비품 목치기를 한다. 오른발을 앞차고 내려찢으며 왼 뒷구와석이 등주먹 앞치기를 한다. 왼발을 물러디뎌 뒷방향으로 주춤서기 왼손날 옆치기를 한 다음 오른발로 표적 차고 내려디디며 주춤서기 오른팔구 표적치기를 한다. 왼발을 끌어모아서기를 함과 동시에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굽이 오른손 거들어 칼제비를 한 다음 왼발을 뛰어 내디뎌 왼발 곁다리서기 두 주먹 젖혀지리기를 한다. 오른발을 뒤로 물러디뎌 주춤서기 표적 아래맞기를 한 다음 왼발을 뒤로 물러디뎌 왼 뒷굽이 손날 금강맞기를 한다. 시선을 돌리며 오른발을 끌어올려 왼 학다리 작은 돌쪽이를 하고 오른발을 옆차고 내디뎌 오른 앞굽이 제비품 손날 목치기를 한다. 왼발을 앞차고 내려찢으며 오른 뒷구와석이 등주먹 얼굴 앞치기를 한다. 오른발을 물러디뎌 뒷방향으로 주춤서기 오른손날 옆치기를 한 다음 왼발로 표적 차고 내려디디며 주춤서기 왼팔구 표적치기를 한다.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끌어 정면을 바라보며 모아서기 겹손 준비서기로 선다. 한수의 응용동작 두 주먹 옆구리치기. 상대가 잡으려고 할 때 헤쳐 막으며 두 주먹으로 옆구리를 친다.